글쎄요, 저는 그래 150승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냥 올 시즌 이제 3승을 했다는 그게 더 기분이 좋았지. 와, 150승을 했다 이런 거는 정말 시합 끝나고 이제 광주 오는 버스 안에서 이제 뭐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150승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. 아 이거 한 150승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냥 한 시즌에 그냥 첫 승을 더 하나 추가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 뭐. 그래서 뭐 당연히 기뻤지만 또 막 150승이라고 해서 더 기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이 와 근데 저녁 때니까 날이 좀 쌀쌀했거든요. 근데 애들이 얼음물을 끼얹어가지고 내가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랑 인터뷰하는데 와,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우선 너무 고마웠죠. 후배들도 정말 이기려고 했고 정말 저의 승을 이제 좀 챙겨주려고 했던 게 후배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좀 잘하게끔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너무 후배들에게 너무 고맙죠. 한 해 한 해 꾸준히 열심히 아프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록이 계속 세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었죠. 이런 기록을 세울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또 제가 이런 선수가 돼야겠다는 그런 목표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그렇고 항상 한 시즌 한 시즌 좀 최선을 다하자 한 시즌 한 시즌 정말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뿌듯하기도 하고 네, 좀 돌이켜보면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,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이제 홀랑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네. 광고가 나왔어요. 아. 와. 촉촉한 가득. 저는 거기에 좀 무디는 거가 무딘다고 해야 되나? 좀 애들 많이 놀래더라고요. 저는 글쎄요. 이게 뭐 제가 뭐 돈 아끼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 그 컨텐츠를 볼 때 그 광고가 나올 때 그 다음 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좀 검색 이게 드래그해서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편함이 없었거든요. 근데 애들이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. 애들 다 해요? 프리미엄 하나? 해요? 거의 해요? 네, 아, 그 광고 보기 싫어서? 광고도 안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화면을 끄면은 계속 유튜브가 나와요. 아 그래요? 화면을 끄면 이제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고. 아 그래요? 네. 전 몰랐지. 저는 뭐 불편 없이 살고 있으니까. 네. 네,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프로 지금 어느덧 뭐 미국이라는 그런 생소한 나라로 갔다 왔었고 지금 뭐 프로 16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팬분들도 지금처럼 네, 지금처럼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 선수들 지금 분위기도 좋고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